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프렌치 토스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밀크 우유 있고요. 3X 계란 3개. 이건 브레드 식빵이에요. 이건 달걀 비린내 없애줄 비니거, 애플 사이더 비니거, 사과 식초예요. 플라워 밀가루 있고요. 올 퍼퍼스 플라워,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 있고요. 이건 화이트 슈거, 설탕, 소트, 소금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볼에 달걀을 톡톡 해서 싱싱한가 확인하시고 넣어주시고요. 더워서 정신이 없다. 이렇게 싱싱한가 확인하시고 넣어주시고요. 톡톡해서 싱싱한가 확인하고 넣어주시고요. 달걀 3개. 달걀의 비린 맛을 없애줄 비니거, 식초예요. 식초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소트, 소금이에요. 소금 쿼드 하프 반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화이트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해서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먼저 달걀의 노른자를 터트려서 풀어주세요. 먼저 풀어주시고요. 거품기로 풀면 잘 풀어져요. 이렇게 소금이랑 설탕이 좀 녹게 해줘주시고요. 여기에 밀크 우유예요. 우유 200ml를 200ml컵으로 1컵 넣어주시고요. 플라워 빵이 중간에 주저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플라워 밀가루예요. 밀가루 1, 2, 3, 4. 4큰술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빵이 중간에 이렇게 푹 들어가지 않고 오동통한 빵이 돼요. 이렇게 해서 잘 풀어주시고요. 밀가루에 몽우리가 없도록 잘 풀어주세요. 잘 풀어주셨으면 넥스트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3미닛 3분간 예열해 주세요. 자, 3미닛 해즈 패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팬이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이건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히띠 오일 1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반죽에 빵을 이렇게 꾹 눌러서 앞뒤로 고루 묻혀주시고요. 고루 잘 묻혀주시고요. 잘 묻었으면 쭈루룩 해서 얹어주시고요. 또 하나 해서 뒤로 묻혀서 이렇게 해서 밑면이 노릇노릇할 때까지 구워주세요. 자, 1미니 돼지 패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뒤집어 보시고요. 와우,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집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뒤도 1미닛 1분간 구워주세요. 자, 뒷면은 2미닛 해줍해서 2분이 지났습니다. 와우, 잘 됐습니다. 턴 오프 불 끄시고요. 이렇게 하면 뽀송뽀송한 프렌치 토스트. 자, 프렌치 토스트 다 됐습니다. 프렌치 토스트 is ready.